자, 적 전진기 이제 이 바로 넘어가니까 좀 그래 이게. 어, 아, 자 어찌됐든 간에 본진까지 쳐들어가기 가는 거 맞나 보네. 어, 적정이 있는 곳은 저 막사 아니로군요. 어떡하시는 것인가? 여러 시 갈 필요 없습니다. 혼자 가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야, 뭐래? 야, 혼자 가겠다는데? 야, 내버려둬. 어차피 혼자 다 처리할 괴물인데 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 움직이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절대 손도 잃지 마세요. 자, 어차피 혼자 가겠다. 뭐야. 자, 뭐야. 여기서 갑자기 상자 등장이야?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난 반대야. 자, 여기는 또 다른 그룹이 있죠? 예. 이쪽 수가 작아요. 선의 피부에 저거 이쪽에서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당할 건데. 그 사이 우리가 슬쩍 중앙박사 가서 적장 암살한 거죠. 오호호. 이거 아무래도 다른 그룹이 있는 건 확실하네. 그렇지? 어. 아까부터 말했지만, 난 반대야. 뭔지 이렇게 멀리 빠져나와 있는 것도 처벌까지 이런 짓을 벌떡할. 아스토만 너무 걱정만 해요. 그러니 주름만 되지. 어, 젊은 놈이 이제 패기를 있지, 그치, 이기면, 그치, 어. 자,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쉬자고요. 하면서. 자, 어둡기 때문에 적병세 주의다. 전방 3m가량 이상 보지 못할 거다. 자, 바로 넘어가야 돼. 내가 지금 당황한 거야, 지금. 아니, 바로 넘어가야죠. 뭐, 페이드라도 걸었으면 좋겠는데, 페이드가 안 걸린 상태에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 이거, 어. 아이씨, 어쨌든 간에, 자. 그 때문에 적별세 주의다. 전방 3m가 이상 보지 못한다. 기적에 주의하게.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자. 자, 미션 스타트하면서, 자. 미치겠네, 이건. 안 보이게 가라고 하겠는데, 어. 미치겠네, 이거. 3m가 이제 어느 정도야, 어. 어우, 조심해야겠네, 어. 잠깐만. 이게 잘 봐, 이거, 어, 안 들키게 잘해야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어. 여기까지 대본형이, 여기까지 대본형인데, 여기, 어. 어, 아, 지켰어. 잠깐, 누구냐? 하면서, 예. 임무 실패, 이렇게 해야 이거예요. 자. 야. 이거 안 들키게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드네, 이게, 어. 아, 그래도 뭐 다시 시작할 거 해주긴 해주네요, 그래도. 어.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를 이제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어. 아, 그래도 여기까지 가주긴 해주네, 그래도. 어. 자, 보자고. 현위치 여기 있죠, 지금. 어. 대본형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미션 컴플리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해야겠다. 세이브를 어, 해주고요. 덮어 쓰고, 됐어.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 그러니까, 이곳의 지역이, 우리가 성공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제, 없는 거지, 지금 여기서, 예. 자, 그리고는, 누구냐! 저기냐! 저거라! 하면서, 예.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싸움 나기 시작했지, 어.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법 같은 게 없다기 좀, 예, 그래요. 일단 빠졌다, 일단은, 어, 스킬 못 쓰는 것도 없고 하니까, 어. 좀, 예. 봐야겠네. 좀 봐야겠어요, 예. 일단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네. 어머! 자, 아까 전에 그 3자, 제 3그룹이 난리 쳤죠, 예. 하나씩 하지 말라고 말아달라 했는데. 자, 어쨌든, 나가보는데, 다른 그룹에서 그래야지. 진짜.
뭐야, 너무 많잖아. 에이, 이럴 줄 알았어. 에리 짜는 작전 다 이 모양이지. 나 분명히 반대했어. 시끄러워. 너희들 너무 설쳐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에이, 나 이것저것 생각한 거 없어. 언제나 안 그랬냐? 우리 레드 카이트사를 멸고 전력을 해! 도망치자! 야호! 이번엔 잔성이하면서, 예. 무슨 일이냐? 제1 돌격부대인 것 같습니다. 어, 제1 돌격부대? 어허. 그놈들이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간 거야? 명령 없이 공격이 시작할 겁니다. 어떡할 거야? 알아서 가겠다. 알아서 어떻게 가겠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대장님! 자, 이걸 봤죠? 이 여자 주인공? 어. 쉽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지. 하면서, 예. 또, 본인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은, 어. 새롭게 먹고, 어. 그리고, 어. 이걸 뭐 조합을, 아, 이렇게 해서, 어. 아하. 이거를,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라고. 그럼 뭐 탭키라도 해야 하나? 이거 하나로 바꾸면 좀 그렇거든. 어. 이거 일단은 어 아까 순서가 어떤 걸인지 기억을 해봐야 돼. 어. 예, 그리고 어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포셔도 아까 먹었죠? 예. 잠깐 거기 계속. 어, 아, 이렇게 파이어볼 마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캐럿 먹어주기도 있고.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써야 하냐, 이제 문제일 거야, 이제부터. 어. 일단 보자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문제지. 어. 이거 마우스로도 안 되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어. 일단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서, 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지, 어. 자, 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 뭐야 아 이거 됐지 이거 파이어볼 아 시키 누르면 되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하지 알았어. 이제 시키 누르니까 파이어볼이 나오긴 하네. 어 근데 마나가 너무 소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치? 좀 큰 것 같아. 어 마도사보니까라고 하니까 좀 마나를 좀 신경 써야 돼. 어 물론 아이템 같은 것도 뭐 해가지고 어 근데 에터킬 쳐도 지금 어 잘 안 돼. 안 먹어지는 거 같아. 직접 아이템을 어 인벤토리 창 가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 어. 그치? 어. 지금 이제 120은 있는 거 일단 놔두고 그러면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근데 타격감이 더 많이 떨어지는데 그치? 어 아 자, 이것은 끝이기는. 자, 근데, 용병을 쫓아봤더니 들어오지 않길 바랬는데, 지금 쫓아왔지? 어. 아, 그거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 오, 뭐야? 누구, 나가네. 뭐야. 니에 돌아? 괜찮으십니까? 아, 알로바타르 님이 대원분이시죠? 예, 돕게 됐기에 기쁩니다. 레이나님. 아, 얘가 이제 용병으로 돌아왔나 보네. 니에 돌으라고. 근데, 이네 엘프예요? 어. 고기들이 실험실 엘리티리 안이 있는 것을 봤는데 계정 끝난 거예요. 실험이 길어서 걱정했다. 아 실험? 아 얘가 이거 실험에 길이 있었구나. 괜찮아요? 선배님이시다. 언더워 성결 니에로. 아허. 갑자기 나타났죠? 예. 네. 니에로가 미스터 섬유를 방해놓지 않았나 걱정이. 아, 무슨 말씀은? 명서가 있게 됐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영광이다. 레이나 마루토. 니에노는 아직 미숙한 아이입니다. 여기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외모로 보니까 이제 빌런이야. 완전 빌런 느낌이네. 어. 당신 누구시죠? 아, 인사도 좋고요. 저는 케이샤라고 합니다. 일루 바타르지 휘아 리에도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야, 뒤 뭐지? 힐데브란트라고, 어, 진짜 천명대. 아무래도 제가 너무 늦게 오면, 죄송합니다. 방심한 사람이 그만. 후방으로 떼서 다시 진지를 구축합니다. 저를 따라주십시오. 아니, 당하는 것은 성기에 맞지 않아. 아무리 이쪽에서 답을 해줘야겠어. 용병 부대라고 했지? 우선 그자들의 목숨부터 보도해줘. 용병 부대면 아까 전에, 어. 제 1부대인 것 같아, 그치? 걔네부터. 예, 저, 그런데, 다른 병사들 어디 있습니까?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하지만, 무관, 가자. 예. 야, 오, 뭐야. 오호호, 이거 뭐야, 뭐. 소환만, 보셨죠, 아까 전에, 어. 트롤러 같은 거 소환을 또. 와, 저쪽에 오히려 더 빌런 같은 느낌인데, 어때? 야, 이거 만나면 있잖아, 예. 안 돼! 이럴 것 같아, 와.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예. 저지에서 갈 때는 예. 세이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잘 보죠. 예. 자 보자고. 어 다른 것도 뭐 있는지 들어야지. 좀 더 뭐 주변 둘러보자고. 자자 이거 아 여기서 이제 어 스킵 어 보자고. 그러면은 어 5200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것도 지금 생각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정신력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 아니 두 번 올리자. 두 번 올려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마법력 두 번. 그 다음에 어 항마력 순발력. 아니,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자면, 순발력이 아니라, 이제, 그, 아저씨, 미쳐. 어. 미쳐 패거지, 미스 그냥 확 날버릴까? 아, 그거까지 좀 무리겠다? 아, 그거까지 좀 무리고, 어. 행운력과 순발력을 일단 하나씩 올려주고. 그리고, 어. 항마력을 두 번 올려준 다음에, 어. 요것도 두 번 올려주고. 그리고, 어. 공격력에, 어. 체력. 나머지 이제 정신으로 이제 올려주죠. 아니, 인트, 하나, 이렇게 해서, 어. 마법, 이렇게 사자. 이렇게 해주고, 어. 여기서 이렇게 세이브는, 어, 다른 슬롯에다가, 어. 하도록 하겠어요. 한글은 그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아, 한글은 가능하구나, 어. 근데 한글보다는, 그냥, 파일 1이라고 해놓고, 근데, 스페이스에서 어, 파이 1이라고 해놓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도 왜 대머리가 여기 있어? 어. 아 여기서 뭐 살고 이러는 거 있구나. 어. 자 보자고. 그러면은 어. 골드가 일단은 일단 하나씩 하시 할까? 어.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사주고 어. 아니 하나 더 사자. 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할 거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어 스테이터스에서 어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살펴보고요. 오케이 어 신발 이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대본형 어 자. 어 우리의 무대지 마스터님 사님 아닙니까? 상가의 분들 대장님. 장군이 잘 먹고 잘 쉬자네. 군대가 병이 된다. 마르세는 건강하십니까? 도와주시려 아주 건강합니다. 지원 나가지 않을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모하십니다. 뭐 마르세인들이 죽은 여기다 있는데 굳이 우리 약한 놈들이 나가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 아무래도 그렇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대에서도 보면은요 예 이게 합의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거 합을 보자 군대를 가만히 있더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겠어. 이게 전략이, 저희 합도 이게 전략이던데. 야, 이게 진짜 이거 너무한데, 그치? 어. 자, 한편. 보호대입니다. 제일 두 경부 때 레드카이트가 할리카르나 선수 병사들에게 포위되었다면,
떠겁니다. 주연점이다. 아, 그럼 아까 레드카이 때문에 아까 그, 걔, 그, 두 번째 주인공에, 주인공이 있었던 걔죠? 예. 욕대 무대? 우리 작전을 망친 뻔했던 그 놈들이건. 상황이 급박합니다. 주연면허건. 내버려두게. 어, 이거 내버려둔대? 야! 명령 어겼다 해가지고 지금 내버려둔대요. 이거 어쩔 수 없겠는데, 그지? 어. 에? 아, 저, 전에 넘쳤어. 이대원아, 전멸! 알았으니, 물러갈게. 어, 예! 뭔가,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얘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어차피 우리들이 하루라도 대건 이거 늦추다면, 언제든, 할리칼라소스에 비켜먹을 수 있는 놈들이냐. 아,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이거, 그, 뭐야, 뭐지, 핏발 놈, 그니까, 우열을 빠는 놈들이라고 해야 하나? 야, 이거 진짜, 저쪽, 아무래도, 같은 군인이라고 하죠. 좀 너무 심했네, 이거. 그치? 반장할 놈들이구만. 여기 군대, 군대가 완전 어디 떠지 당나라 군대 놈들이었구만. 그치? 어. 자, 지원에 이득하신 분이 있군요. 저에게 한 명이 더 제 부하를 지키고 있다. 이 작전에서 더 이상 희생할 전력은 없습니다. 아. 더 이상 희생할 전력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꼬아놨다, 이거야. 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혼자서라도 가야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차피, 무시할 상황이니까, 어차피 무시할 상황이니까 어쩌면 혼자 가야지, 뭐. 그러면 저 혼자 가겠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비스님 부하들을 한 명도 같이 다니겠죠. 그만 두십시오! 레이너님이 신경쓸 때가 아닙니다. 제게 당신의 명령을 받을 의무 없어요. 제 상관은 캐슬이 당신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겠죠,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지. 오, 이제 불만 토로했다, 이거지. 마도사에 대한, 이거, 악감정이 좀 있나 봐, 그치? 저는 기사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전쟁이 맞지, 항상 목숨을 걸고. 하지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다, 당신, 아, 이거지, 이제 왔어. 일이 욕만 봐도, 예, 완전히, 예, 비토하는 세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 제가 그, 건들건들을 통해서 영상을 보니까, 그,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테크에 대해서, 예, 테크가 나왔는, 1차 세계대전 전후라고 해야지. 전후에 대해 테크가 나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병이라는 게 있었대. 기병이 있었는데, 근데 기병하고 이제 그, 테크를 세운, 그, 부대가 나타나니까, 이게 그, 서로 이제 비토하는 세력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독일이 프랑스를, 예, 점령했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비토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예, 그, 누구야, 그, 부데리안인가? 나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 막, 탱크를 주목하라면서, 이제 그, 입을 아예 싹 닫아먹게 했다는데, 지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없는 상황이요, 예. 자, 뭐. 개념치 마시오, 하면서. 전쟁이니까, 누수수수, 이겨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무리 비토세력이라고 하지만, 예. 다녀오십시오. 편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얘 또 누구야? 아까 전에 지나갔던 애인 건데? 왜 문 앞에 생긴 거죠? 아, 제가 참견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뭔가요? 왜 위험에 처한 악으로 내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특별히 전쟁 부족도 아니었을까? 전쟁이를 그대가 판단시킨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란걸요. 운명어 천하사도 도대체 내놓고 내보여주는 건가요? 지원병 보내고 보내지 않고는 대장이 결정됩니다. 그대가 왈가왈부 할 문제라니. 얘가 들었었나 보구나, 보니까. 아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왜 마루사님을 감시하는 거죠? 예? 아, 마루사님 혼자서 싸우실 수 있잖아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명령을 따르고 싸우고 밖에는. 하지만, 제가 당신이 하면, 도시 사람들은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하러 갈 일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길을 비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회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는 가버리죠. 제대로 못 들었어. 자, 뭐 지냈던 간에 일단 세이브 해놓고, 여기다 파이 2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이거, 파이 2라 해놓고, 근데 이거, 파이 칸이 몇 칸이야, 이거. 일단 칸 수는 안 봤으니까 한번 보자. 하나, 둘,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구, 십, 구, 십, 십, 구, 이십. 그래. 딱 20개까지로 준 것 같은 거 보니까, 위로를 해줘야겠다, 이쯤에. 어쨌든 간에, 보자. 일단 몇 부로. 나가는 데가 있으려나?
일단은 여기가 여기겠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치? 어. 일단 세이브도 해놨겠다. 그리고 이제 다이얼을 좀 봐야겠고. 어. 자, 아, 보자. 어, 어. 파이어볼 이렇게 해서 아하 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대로 뭐 레벨 올려가면서 싸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무한리 스폰이 어디 있어? 오 조심 파이어볼 오케이. 근데 무한리 스폰까지 아닌 거 아니야? 그치? 어 다행히 던파처럼 왜 그 몬스터를 죽이면은 뭐 사라지고 뭐 그런 거? 어. 그런 것만이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 거 같아. 오케이. 아 그런 건 아니었구나. 그, 내가 아까 했던 말이 취소할게요. 예. 넘어가자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이제 명색이 그 파이어볼이 오리라는 거 있잖아. 그건 아마 상대가 묵치 있었을 때 그때 하면 타이밍 있게 쏘면은 쏘면은 또 데미지 엄청 들어갔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이고 시간 안 먹혔구나. 어. 아 뭐야 아 지금 한약 캐 눌렀구나. 어. 어. 일단은 어. 일단 진짜 몰아놨다가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몰아놨다가 이렇게 해서 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말아먹었구나. 아 어, 그러네. 어. 또 말아먹 아 뭐야 아 브이킹을 누르면 아 이렇게 눌러서지 공격이 되는 거야, 이게, 어. 아, 몰랐네? 어. 자, 그러면은, 어. 아, 그리고, 엑스키드를 아까 제가 그 슬롯에 있었던 그 아이템이 또 사라지고. 일단 다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몰아왔다가, 어. 일단 몰아왔다가. 어. 이렇게 해주면은, 어, 되겠지. 한쪽 타겟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직선이 없어요. 아까 전에는 데미로 일단은 왜 무전에 무전했는데 어 나는 더 데미지 나왔고 하세요.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이 좀 아쉽네. 이분은 좀 구현을 못했던 거 아니야 그지? 어. 일단 1주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해야 뭐 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만 해주고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어. 그리고는 어 파이어볼 네, 이렇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늘릴 것도 이제 생각해주고요. 네.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 어. 일단 방어력이랑 어. 만화에다가 어, 인트 방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우 조심하고 어. 파이어볼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게 어. 날이 효과가 있나봐요. 일직선 일직선인가? 어, 일직선일까? 어, 일직선으로만 되다 보니까 어, 좀 많이 어 부족 많이 왜 뭐랄까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 그런 거 같아. 어 뭐야 이 엑스 된 거 뭐 합격한 거 화났나 뭐 부작이 부작이 나와 오케이 다음에 잠깐 내볼까 토니치가 이게 그 주민 주마우시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예,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함정이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자세히 보니까 이 요이치인 것 같아 그치? 요이치고 어. 일단은 일단 조심스럽게 어. 많아 먹어준다고 파이어볼 파이어볼 오 조심해야 돼 파이어볼
어, 이거 위험한데? 어. 체력이 좀 약간 위험하거든? 파이어볼! 내가 힐러가 아닌 이상은 지금, 체력 먹으려면은, 어, 웬만하면은, 어. 아이템 열어가지고, 어. 싸워야 할 거 아니야? 파이어볼! 개나지로 좀 보고 그러니까 어 V가 있다는 일반적인 기회고 C가 아까 이제 마법을 쓰는 걸로 좀 봤거든. 지금 아무 키를 딱딱 누르다 보니까 이제 이제서야 확인됐어. 어 지금 그런 거일까요? 어, 그리고 아까 전에 X 키 누르면은 어 아 그 플러스 히터에 그 아이템 이제 사용되어 있고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체력 채우죠. 체력 채우는 거는, 예, 등록을 할 수 있으라 모르겠다, 근데. 어. 일단 약간 좀 떨었다가, 어,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이게, 아이템 등록을 하게 되면 한 번밖에는 못 하는 거 같네, 이게 보니까, 그치? 어. 좀 그 점도 아쉽게 하네. 어. 어쩔 수 없네. 일단 이렇게 해두고,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 파이어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어디로 이제 가야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어. 이쪽으로 가면은 어 뭐야 아 여기서 이벤트구나 어 자 누구냐 저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벤트고 자 안 맞죠 뭐야 여자잖아 이봐요 이러고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자 그리고는 아 여기서 이제 또 등장하죠 오 예쁘던데 에이 정신벌놈 야 어 여기야 야이 정신버저리없 놈아 뭐지 저 사람 당신들 레드카이트인가요? 지원 요청을 바꿨습니다. 저는 레이다. 이봐, 모두 들었어? 지금, 이 아가씨 우리 지원군이었는데? 아이고, 왜 아주 사냐. 오호! 여하하! 이런 거네. 젠장 지금 누구 놀리는 거람? 태희 완전님께서도 무장하시, 병사를 내려다 기대는데 연차를 내려주시다니. 아. 그니까 저는, 자, 다들 그만해! 힘들게 오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잖아. 자, 아가씨 눈차지 안 해도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제가 지켜드리죠. 아, 그러니까 지금 사업한다! 못하고 있지? 에,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왜 질투하고 있어. 무슨 짓이지? 여자를 부드럽게 대해줘야 한다고. 아유, 물러서 해! 저 몬스터가 묵을 풀지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저 여자는 저기 첩자일지도 모르는데, 어? 이렇게 예쁜 첩자면 자진해서 잡혀주고 싶은데 놀리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장난만 칠 때야? 이제 나도 못 참아! 하! 해보겠다는 거야? 자, 와 이런 남자들끼리 싸우면 진짜 대단하죠? 예. 자, 그리고는 어? 뭐가 생각났다는데? 아, 아니구나! 아 그만둬요! 저게 저게 수입 부대가 쳐다올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어? 뭐? 뭘? 선발 때 제가 처리했다. 공격 주춤할 겁니다. 자, 본인이 직접 나서죠? 자,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예. 또 싸움이야. 와, 어쨌든. 이거 잘못 누르면 좀 큰일 나겠네, 이거. 어. 이렇게 해서. 어. 파이어볼 오케이 좋았어 어.
북한에서 이제 효과가 좀 있긴 하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주게 한 다음에, 그런 직선에서 이제, 확 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나마 제가 전파를 해봐도 알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몰랐을 거지. 근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 예. 전파를 만약에 전파처럼 하려면 적어도 있잖아. 세팅에서부터 쫙 이렇게 날려진 그 옵션이 있어야 돼. 그런 옵션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게 하네. 이게 단축키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좀 없는 게 좀 흥해.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마무리했고. 예. 자, 아무 말 없죠? 예. 자, 인사드렸군요. 마도사 레이다 다레사입니다. 여러분들 도우러 왔습니다. 자, 마도사? 설마, 자, 마도사래? 문수로서? 나 마도사 보는 건 처음이야. 세상에. 어디서 들었어? 마도사라고! 자, 근데? 여 좀 몰라. 마도사? 야, 잠깐 기다려. 마도사가 사람 왜 이런 용병부대 따위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으니까요. 자, 요청했으니까 받아줘야지, 그치? 아니면 제가 잘못 왔나요? 아닙니다. 우리 용서하십시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사님. 자, 언제까지 숨어있을 수 없어. 살 이쪽으로 탈출하자. 이게 바로 나가니까 이게 좀, 이게 적응이 안 된다, 근데 이거. 아니, 웬만하면 이제 페이드를 주고 해줘야 돼. 페이드를 안 주고 하니까, 이게 게임 제작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직종 다 나갔을지 모르지만요. 아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칠 수밖에 없지만 좀 자 탈출하죠. 웃기게 소리하지마. 저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섣불리 나갔다 몰살당해. 하지만 저기 꼭 공격일까. 여기 지키고 있다고 해도 신경을 다 떨어져 여기서 굶어줄 수도 없더라. 난 천석이야. 이제 우리가 마루사님이 계시잖아. 탈출할 수 있어. 모두 그렇게 생각해? 네 의견을 불안하지 마. 이번엔 찬성이야. 다른 동물도 난 배고픈 거 못 참거든. 오! 하긴 그렇지. 배고프면은, 예, 해코린저가 와가지고, 마물들 다 잡아먹기 되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자, 위튼, 넌 어때? 뭐 좋아. 한자 조심해요. 저거 상당히 강력한 소환사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은 많아도 방식에서 안 돼요. 수십 마리 몬스터를 이시 소환할 수 있는 상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오. 이상하게 저거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서 쉬었다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쉬었다 가는데, 뭐야. 자, 자잘 아니겠어요? 이런 거네? 예. 자네 무섭지도 않은 거 보지? 난 한때 마주가 가까이도 못 가겠어. 난 아름다운 아가씨야. 누구든 환영하거든. 오, 대단하구만. 그런데 저네 어떻게 한 거지? 네? 저기 초도인 걸 어떻게 알았더라? 그것도 마도사 님들인가?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 느낌을 알거든. 역시 경험자지, 그치?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바꾸셨는데 그래도 나보다 맞겠지? 에, 최소한 17이에요. 17에 처음 전쟁에 참가한 것이 12살 때였습니다. 으? 떨어져 있어, 이놈아! 마우사에 죽은 데 너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사형이야, 재판도 살고. 알긴 알아? 에헤, 이 아가씨 무슨 높으신 분, 무지 찍어주기야 했나 보지? 큰 약속을 하지 말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예. 알잖아요? 예, 결혼도 못한데, 마도사는. 왜 그런 거죠? 즐거워 보이는군요. 왜 그게 잘못됐나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죠? 뭘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이 없는 놈이라서 또 그런 거니까. 이봐! 뭐 내가 보냈다도 너무 어차피 여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만 죽음 되고 이리와. 자 이렇게 해서 그거 아시오? 예전에는 전쟁할 때 아침에 들판에 줄 서서
인사를 나누고 전쟁을 시작했었지. 전쟁에 대해 인사를 나누고 자랑받고. 그렇지 않소? 그때는 활조차 비겁한 무기라고 해서 금지되어 있다고. 활조차 비겁해서 금지했었어? 야, 이거, 마블이 군이 보수적이어가지고 좀 너무했네. 게다가 보면요, 예. 마법도 함정도 기술도 없다. 이런 것도 다 전략 전술인데, 야, 이런 것까지 금지시켰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만약에, 예. 뭐, 탱크도 금지시켰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치? 2차 세계, 전쟁, 프랑스가 만약에 전쟁 치른다고 하면은, 어. 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들건들에서도 보면은, 그 전쟁사에서 보면은 뭐, 탱크 부대가 나왔는데, 어. 이런 거에서 비토하는 세력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탱크, 예. 제대로 운용도 못하고, 예.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한테 정낸다 했잖아. 뭐, 그런 방식이 굳이 좋다는 거 아니지만, 전사들이 가야 뭐지건,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죽는 거야. 죽어질 때지만, 이렇게 죽는 것이, 귀엽다. 그렇지. 전쟁이야기 다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시골 싸우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마도사에게 자격 지심을 갖는 거요. 나 같은 놈을 만나더라도 늘 너무 신경쓰지 마시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줘요. 당신이 마우스일 때. 자, 한편. 어, 뭐야. 랭이나? 자, 어? 어? 뭐지? 뭐야? 아까 전에 갑자기 지나가 뭐였지? 설마, 여기 있던 사람 다 죽은 건가? 뭐지? 마법사 뭐야? 어? 아, 어? 자, 갑자기 다 기절했어요. 가까이 좀 알아요. 지뢰 마법사요. 저기 한 장이다. 모두에서 나네요. 어, 여기서 아까 지뢰 마법사. 아, 이거 함정 팔았네, 그지? 어. 레이너님은, 좋아. 뭐 하는 거예요? 어서 가요. 서둘러요. 자, 어째 서둘러 가죠. 자, 그리고는, 자, 초나이 전, 나머지는 도망친다? 뭐, 그냥, 하면서, 예, 죽었을걸. 하면서, 자, 유르 사라이! 나 용서 못해! 하면서, 절대 용서 못해. 소리쳤죠? 자, 어쨌든 또 이제, 싸워야겠는데. 파이어볼! 그래서, 어. 이렇게 때려주면 해야지.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패턴이 단순해요. 여기가 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치고 빠졌다가, 마법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마법만 쓰고 있는 거거든, 좀 보네. 근접 패스를 근접 공격도 안 해줘. 그치? 어. 웬만하면 근접 공격 해줘야 돼가지고. 너무 간단해, 어. 자, 어찌했던 그래, 어.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네, 자. 자! 일단은, 예.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만도 괜찮은 거 같네, 자. 자, 일단은 정리를 했죠. 일단 첫 번째 보스전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예. 이렇게 해주고, 자, 오늘은 아쉽지만요, 일단은, 예, 오늘은, 예, 6집에서, 예, 마무리 지으면서요, 예,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페이드라든지 이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좀, 예, 너무 빨리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아쉽지만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애매하지만요, 요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에 이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말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캠이 좀 구려서 좀 그렇지만요, 구린다기보다 좀 싼 걸로 사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회 될 때 새로운 캠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뭐 자르고 뭐 덧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니까. 자, 오늘 요즘에서 마무리하겠다. 지금까지 나르실리오였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내 조력자들이여, 내 앞에 나타나 나를 도와라. 자, 마법을 걸더니 뭐야 잠깐만, 아 이게 바뀐 거야 지금? 아하, 지금 플레이어가 바뀐 거야. 나 지금 당황했는데 지금. 자, 일단은
된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해주고, 어. 잠깐만. 헬게이트? 아, 뭐 이런 것도 있어? 어. 어, 어떤 거 잡으려? 헬게이트라고? 어. 일단 보자고. 어, 이렇게 해서. 와, 이런 식으로. 오.